애꿎은 차량의 분풀입니다. 자, 가만히 주차해놨던 차량에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다는 겁니다. 제보해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주차된 차 앞에서 두 남녀가 블라블라블라 뭐라고 대화 중이에요. 자, 그런데 남성이 담배를 입에 물더니 가방을 냅다 그냥 퍽 차량에 투척을 했어요. 가방을 다시 주워서 또다시 퍽 소리 들으셨죠. 자, 소리를 막 지르더니 이제 허공에다가 그냥 발차기까지. 세상에, 남의 차를 갖다가 저 모양을 만들어 놨어. 자, 지난 1월 2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경기도 시흥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 부부가 제보자 차량에서 지금 싸움을 하던 중에 한 남성이 가방을 던지면서 결국은 화풀이하는 상황인데, 저 가방이 던져졌기 때문에 차량에 흠집이 좀 생겼습니다. 페인트칠 같은 게 벗겨졌는데, 문제는 이 블랙박스 이 영상이 그렇게 뭐 좋지 않아요. 또 주위에 CCTV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누가 했는지 명확하게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아이고야. 경찰에서는 사람을 좀 확인하기 어렵다. 뭐 손괴죄 같은 게 될 수가 있는데 범인을 확인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고 있고, 보험회사는 보험인 좀 찾아야지만이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그냥 자차로 처리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억울해서 지금 제보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 중개사가 왔습니다. 와우!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 드립니다.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고민 중개사 양원호.